안녕하세요. 노부아 모닝 드로잉.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요즘 핫한 테마 모티브 무지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카드에다가 조그만 카드 사이즈인데요. 여기다 그려서 선물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잘라서 책갈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장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원하시는 갖고 계신 색채로 다 하시면 돼요. 색연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디다가 무지개를 그릴 것인지 대충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은 여기다가 한 다섯 개 정도 그릴 생각인데 이 끝부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은 무슨 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꼭 빨주, 노초, 파남보로 안 하셔도 되고 굵기도 다르고 점도 넣고 솜도 넣고 하트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제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제 경우는 중간에 오는 색깔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더 크게 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안에도 해보고 바깥에도 해보고. 저는 브러쉬펜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눈 그러면 초록색을 좀 이번에는 좀 얇게 조금 간격을 잘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노란색으로 점으로 한번 해줄게요. 우리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엄마와 함께 앉아서 같이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 안에는 또 밝은 오렌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색을 또 넣을까? 파란색으로 한번 악센트를 한번 넣어줬고요. 자, 바깥에다가 우리 이쁘게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쪼글쪼글한 걸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쪼글쪼글 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한 번 더 선을 그어서 선인데 맨 위에가 울퉁불퉁한 주름이 진 것처럼 표현이 되죠. 예, 됐습니다. 자, 이 기운으로 자, 요 위에는 이 색깔로 한번 연결시켜서 또 해볼게요. 드로잉펜으로 까만색 마카로 한번 바깥에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 알람이 울렸어요. 음악을 안 켰네. 이따가 한번 켜야 되나? 음악 없이 갑니다. 혼자서 라이브 완전히. 자, 요 안에다 무슨 색을 할까요? 노란색. 이번에는 좀 얇게 이쁜 색으로 이번에는 좀 점점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초록색 연두색 이번에는 두껍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것도 마쳤는데 우리 바깥에다가 주황색으로 한번 또 테두리를 해서 두 번째 마쳤고요. 세 번째 거 여기를 좀 삐죽하지 않게 해줄게요. 가려졌네. 두께를 왔다 갔다 하면 더 재밌어요.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네, 빨주노포 파란보 그대로 할래요. 해도 상관없어요. 주고 안에다가 예쁘게 하트를 넣어줄게요. 예, 예쁘게 됐다.
여기다가 조금 또 새로운 느낌 주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까만 색점을 또 한번 넣어줍니다. 귀여워. 파란색, 초록색이 빠졌으니까 그 색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두꺼우니까 이번엔 좀 얇게. 됐죠? 이게 마지막 색이었으니까 이걸 위로에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초록색, 금색도 있어요. 주고 좀 튀는 색으로 해주고요. 오, 좋습니다. 이번에 초록색으로 또 해줘볼까요? 이번에는 바깥에다가 핑크색? 뭐 무슨 색이 빠졌죠? 노란색이 빠졌네. 그래도 색색별 들어간 게 이쁘죠. 노란색으로 동글동글 테두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원하시면 이걸로 줄무늬를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얼룩말인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해주면. 무지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시리즈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노란색으로 끝을 냈으니까 이쪽이 또 노란색으로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으로는 점을 해줄게요. 동그랗게 해도 되고 약간 옆으로 해도 되고. 초록색 갑니다. 두껍게. 저는 무지개를 이렇게 기다랗게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옆으로 퍼진 것도 괜찮죠. 여기 그래서 다섯 개를 다 그렸는데 이제 밑줄 그린 거는 좀 지워주시고요. 그래야 깔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비인 데를 우리 비 오는 것처럼 물방울을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붓펜일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밑으로 좀 누르면 되거든요. 여러가지 색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또 노란색, 여기 군데군데. 벌써 색깔이 두 가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도 좀 넣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더 엄마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만큼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핑크도 좋아하니까 핑크도 여기저기 좀 더 넣어줄게요. 우리 아이들도 핑크 좋아해요? 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무지개 카드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름을 쓰면 좋겠죠? 저는 뿅!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선물도 줄 수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카드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또 오려서 두꺼운 종이에다 했으면 이렇게 해서 책갈피로 쓰든지, 예. 갖고 다녀도 이쁘죠? 다이어리에 껴놔도 이쁘고 캘린더나 스케줄러에 껴놔도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치즈. 바이바이.